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날은 많이 풀렸지만 날은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인데요. 시장에는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안도감은 돋보였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쌀쌀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잠잠하게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이 됐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안도감은 돋보였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바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S에코에너지, APR, 삼성SDI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D&D 파마텍, 제일전기공업, 삐아와 캠트로닉스, 제롱전기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로는 전성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조금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겨우 0.65%의 상승에 머물렀다는 점, 이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가까이 빠지면서 17만 닉스를 이탈하는 흐름도 보였다가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돌리지 못한 채 0.34%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돋보였는데요. 캠트로닉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도 6.93%의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3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윗꼬리는 길게 달렸다는 점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장중에는 14%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YC캠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되려 힘이 붙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다는 점 추가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어제는 레이저셀이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의 LC본더 장비 출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HBM 관련된 종목들도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조금은 강한 흐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는 2차전지 종목들 다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2.19%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를 냈습니다. 10개의 증권사가 목표가 상향 레포트를 냈는데 그중에서 하나증권은 81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다울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그중에서는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 목표가 역시 5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 부문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지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2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진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적응성을 보이고 있는 삼성 SDI에 투심이 집중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5%대 강세,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이 14%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제롱전기 역시 4.99%의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꺾이지 않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어제 추가적인 이슈가 힘을 보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의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 브룩필드 에센 매니지먼트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고 14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선 재료값의 90%에 해당하는 원료인 구리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구리 선물이 장중 또 한 번 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1,845달러를 터치하고 나서
조금은 잠잠하게 흘러갔는데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구리 생산업체들이 12년 만에 최대 규모인 최대 10만 톤의 구리를 수출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밝혔지만 몇 주 안에 10만 톤의 구리가 수출된다는 것은 거의 물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1.76%의 강세로 2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신규 상장 종목인 삐아가 0.98%의 강세로 18,5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기대감과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일본의 골든 위크를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어제 코스피 시장에 에서는 APR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 19%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특히나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끌어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삐아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어제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장 30% 상한가에 이어서 장중 19%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단 채 0.98%의 상승에 머물렀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바라보신다면 CNG 하이테크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그 밑으로는 코아시아 CM이 역시나 상한가, 그리고 D&D 파마텍, YC캠과 텍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본느와 대원전선 우선주, 계양전기 우선주, 그리고 리파인, PNC 테크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죠. D&D 파마텍,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CNG 하이테크와 YC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분장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CNG 하이테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핵심 원천 기술 특허 출원에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참고로 이 거래일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아시아 CM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베트남 종속회사에 주식을 처분해서 150억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쏠렸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와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37억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9%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194만 주 규모라고 하고요. 전체 상장수의 5.5%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에 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 어제는 본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대원전선 우선주, 계양전기 우선주, 그리고 PNC테크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140억 규모의 투자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 D&D 파마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습니다. 갭 상승으로 급등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채 공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좀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7%대 강세로 39,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예전보다는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4배까지 상장 당일 최고가를
확대한 이후에 정말 따따블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연 초반에는 좀 많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멀었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다면 상장 첫날 몇십 퍼센트씩 오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IPO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별 캐스터 바로 한번 준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간밤에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이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1.5%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우 산업 지수,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1%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지 특징 종목부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실적 발표 기업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또 애플의 실적이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왔고 좋았습니다. 네, 애플 보시면 정규장에서도 2% 정도 상승에 대한 동력을 얻으면서 1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 외에서 더 좋았습니다. 거의 6%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83달러 선을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애플이 1분기 매출액을 907억 5천만 달러를 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3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아이폰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와 비슷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10%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번에 팀쿡 CEO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낮은 한 자릿수 대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0.25달러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었고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22%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팀쿡 CEO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다음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현재 애플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고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애플 시간 외에서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 LG전자, BH,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 어제장에서는 대체적인 강세 분위기를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애플과 관련된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보시죠. 네,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이 상당히 좋았고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9.7%나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번에 자동차와 헤드폰 같이 칩 판매로 영역을 넓히면서 1분기에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출 자체는 93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44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이 퀄컴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매출도 회계 연도 상반기에 40% 정도 증가를 했고, 이는 관련 시장의 회복 신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근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A3세대로 구동되는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칩 사업 분야에서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퀄컴 호실적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퀄컴과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통신칩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함께 리스팅을 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오늘 퀄컴 실적 좋았기 때문에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적 종목으로는 카바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카바나 무려 30% 이상 급등하면서 116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매출 상당히 좋았고요. 1분기 순이익이 4,9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당초에 주당 순이익이 74센트 손실로 예측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 순이익을 내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고차 관련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총 단위당 순이익 GPU 자체가 이 각 차량으로부터 얻는 총 이익을 뜻하는데 6,432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과 더불어 카바나 주가 함께 급등했고요. 중고차 관련 종목 국내에서는 지금 SK렌터카는 없어졌기 때문에 K카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K카 종목 역시나 오늘 중고차 관련 업체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업황에 대한 이 바로미터를 측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했던 데이터들 함께 살펴본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